헝그리의 TV. 자, 대전 콘텐츠 한번 보죠. 우선 대전 콘텐츠 보시면 첫 번째 무한 랭킹전이 있거든요. 여기 대전 콘텐츠에서 받은 명예 코인으로 명예 상점에서 바이키리, 소드댄서, 인큐버스, 얼음정령 이런 병사를 살 수 있고 유물도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열심히 하셔야 네, 코인을 모아서 좋은 거를 얻을 수 있겠죠. 한번 봅시다. 첫 번째 무한 랭킹전은 실제 유저의 덱과 PVP를 하는 거예요. 전 보나마나 지겠죠? 전 진화된 게 3개밖에 없어서 질 것 같아요. 저 우선 언데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진화를 안 했거든요. 암흑제독 진화하겠습니다. 2800 다이아 들고 진화를 하도록 할게요. 진화를 하면 훈장이 회수되고 그 강화한 게 다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다시 강화를 해야 돼요. 다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리치도 진화하겠습니다. 예! Yeah. 리치 진화. 오케이. 예! Yeah. 이렇게 해서 랭킹전 들어가 볼게요. 아, 근데 저 이거 보나마나 질 것 같은데 전투하기 한번 해볼게요. 이 랭킹전은 네 가지 등급이 있어요. A, B, C. 그 다음에 A보다 높은 S. S가 있습니다. 그쵸, 저는 언데드입니다. 페북 공유 왜 안 하심? 방송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이거를 하면, 네. 패배했어요! 이것도 안 되겠네. 여러분 여기 3 다이아를 주면 상대를 변경할 수 있는데 뉴비분들에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. 근데 저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, 여러분? VR신에 공유도 안 하시고. 아니, 난 방송이잖아. 지금 공유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컨텐츠 그 알려드릴 그 시간이 승리했어요, 승리했어요. 줄어든다기요. 이런 덱도 제가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죠.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좋아하시네. 제가 못 이길 거 이겼나요? 몸 보고요. 몸 보고요. 관람차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, 실버님? 승리했습니다. 이거 어떻게 이겨요, 제가? 자, 그만. 네, 이런 식으로 대전에 계속 하시면 등급이 올라가면서 명예 코인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. 이렇게 예쁜 차 하나를 볼 수 있는 헝그리의 TV! 구독!